디지털 자산은 XX다. 왜냐?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그거에 값어치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이용재입니다. 네, 화면에 있는 저 8명이 이제 배신자 8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프랜지스터를 처음 만든 윌리엄 쇼클리라는 박사 밑에 있던 젊은 대학생 8명이었고요. 근데 그 쇼클리라는 박사가 너무나 편집증이 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체로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퇴사를 하고 나가서 차린 회사가 이제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회사고 지금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류 산업의 역사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제공했던 거의 시초죠. 그래서 페어차일드 반도체에 있는 저 8명이 각자 또 나가서 회사를 차리는데 저기서 파생된 현재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가 6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미국 산업발전사에 끼친 영향력은 굉장히 지대하고 뉴욕타임즈에도 전 세계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의미 있는 10가지 순간 중에 배신자 8명이 단체로 퇴사했던 때를 꼽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던 전하는 젊은이들이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위인들입니다. 네, 모든 자산 가치의 원천은 정보죠. 모든 사람들은 정보를 갖고 이제 저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의 미래 가치를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럼 결국 정보 자체가 값어치가 매겨진다는 이야기인데 정보의 값어치가 매겨지려면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펼쳐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다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이 정보가 맞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자산의 가치 평가를 올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있는 누군가만 혼자 알고 있는 정보가 뭐 주식시장의 특정 종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가 연결된 사회, 오래 했을 때야 비로소 정보의 가격이 매겨지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인류는 실체가 있는 자산에서 벗어나서 정보라는 무형의 자산이 메인이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가상의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가상의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느라 혼란스러웠던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인류는 1900년대 초반에부터 정보가 지배하는 가상의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자산은 그 뿌리가 모든 사람들이 연결됐던 그 시작점, 즉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기가 처음 발명됐을 때를 꼽으시습니다. 전화기가 처음 발명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정학적 한계점을 극복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정보화 시대의 시작이 디지털 자산 태동기라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시장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이 탄생하면서 이런 새로운 비트코인을 기존의 산업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처음에는 이제 혼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혼란 속에서 이게 우리한테 해가 됐는지 아니면 유익한지에 대한 평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뭐 현재는 이제 이런 평가보다는 이거를 전 세계 국가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시진핑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블록체인에 항상 딸려오는 게 디지털 자산이거든요. 블록체인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대국들의 다양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략 입장 차이 이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산업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엉켜서 빠르게 발전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죽어있는 캐피탈이라고 하는 데드 캐피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에르난데스 데 소토라는 페루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기록체계 법적인 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국가에서는 데드 캐피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피탈은 캐피탈인데 거래할 수 없는 그런 캐피탈.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과 자산 토큰화 기술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전혀 없던 그런 캐피탈도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데드 캐피탈과 뉴 캐피탈이 부상할 거고요. 기존에 있던 그런 캐피탈까지 같이 더해져서 궁극적으로는 캐피탈 마켓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산, 즉 증권화돼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이 펼쳐지는 세상이 저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레고다. 왜냐?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그거에 값어치가 매겨지기 때문이다.